강원 지역 공룡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만 도시인 동해 삼척과 폐광 지역인 태백 정선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만큼 후보자들의 공약 선정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세 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이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해안과 폐광지 등이 뒤섞인 4개 지역을 묶어 탄생한 공룡 선거구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모두 3명의 후보자들이 22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 후보는 대형 SOC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주로 SOC에 대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제 공약의 핵심은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불편 없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동해삼척 지역의 액화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영속적 전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액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강원랜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계에는 방사성 중립자 가속기 설치 및 면세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는 개혁신당 유성호 후보. 태백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책 공약과 지역 공약을 나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법상의 공약 불이행죄를 발의를 해서 대통령 이하 선출직들이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권력기관장인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총장을 임명직이 아닌 무공천 직선제로 선출해서 동해태백 삼척 정선선거구는 지난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한 4개 지역이 묶여있는 선거구에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공약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